루앙프라방에서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라오스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야, 여기가 저희 라오스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씩 다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광시폭포인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몰린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물소리도 잘 들리고. 이야, 굉장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야. 이제껏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폭포를 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폭포는 처음입니다. 연이어 계단식으로 이어진 바위를 따라 물줄기들이 쏟아집니다. 이 물줄기들이 서태암 지대를 통과하면서 특유의 에메랄드빛을 만들어냅니다. 광시폭포가 유명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물의 양이 엄청나네요. 아직 우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와.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곳에 가면 바로 이런 폭포가 있지 않을까요? 바위산을 타고 떨어진 물은 얕은 계단식으로 된 석회암 지대를 흐릅니다.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어도 좋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수영을 즐겨도 좋습니다. 저는 폭포 아랫부분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이런 모양과 이런 색깔의 폭포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 시간을, 숱한 시간을 흘러내려오면서 석회층이 쌓여가지고 자연의 풀이 됐는데요. 정말 인공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이 층층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네요. 해가 뜨면 또 바뀌고 구름이 끼면 또 바뀌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광시폭포는 단순히 보여지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폭포입니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 에메랄드빛 물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들 여기 오면 수영을 한 번씩 하는 게 로망인데요. 마치 하늘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으로 몸을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냥 가기 아쉬워 저도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얌전한 수영에 만족 못하는 청춘들은 이렇게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즐기기도 합니다. 저라고 저 청춘들만 못하겠습니까? 고기 있게 올라가 보긴 했는데요. 여기도 막상 올라오니까 마음이 떨려서 늘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야, 힘들다. 고작 이 정도가 무슨 모험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던, 해볼 수 없었던 일을 해본다는 것. 어쩌면 모험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모험은 이곳 라오스이기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루앙프라방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밤마다 열리는 여행자들을 위한 야시장인데요. 중앙 도로를 꽉 채울 만큼 많은 노점이 들어섭니다.
야, 여기는 또 해가 딱 지고 나니까 차들이 통제가 되고 갑자기 야시장으로 변했어요. 이게 메인로드인데, 야, 갖가지 물건들이 다 나와 있네요. 루앙프라방의 야시장이 다른 지역의 야시장과 다른 건 물건 대부분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라는 겁니다. 야시장은 처음 몽족에 의해 시작돼 지금은 근처 주민들까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러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꽃, 꽃등. 이거 실제로 꽃으로 만들어서, 야, 이쁩니다. 야. 라오스의 전통 종이로 만든 전등, 콤파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전구를 이렇게 안에 넣고 이걸 쫙 당기면은 이제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등이 이렇게. 이걸 가져다 켜놓으면 밤마다 라오스에 와 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 출출해지면 바로 옆골목으로 가면 됩니다. 역시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노점 음식들인데요. 야, 여기는 또 야시장 곁에 있는 음식점 골목인데요.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골목입니다. 갖가지 음식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날 메콩강에서 갓 잡아 올린 삥박 우이를 비롯해 베트남식 꼬치 바베큐까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루앙프라방 야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망킵 뷔페입니다. 망킵이면 우리 돈으로 1,400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여행자들이 이제 거의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뷔페식으로 이렇게 만킵을 내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만킵.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은 대부분 라오스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것들입니다. 사바이디. 아, 여기서 골라서 이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제한이 있습니다. 안 끊어져. 제가 들고 있는 이 그릇에 담을 만큼 딱 한 번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로는 손색 없는 훌륭한 식사입니다. 콩, 야채랑 콩이랑. 어, 여기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도 볶음. 네, 너무 늦은 밤이라서 많이는 못 먹겠고 일단 사바이디. 제가 고른 음식을 드리면은 새로 다 따뜻하게 데우거나 다시 볶아서 저한테 주십니다. 세계 어디든 시장 인심은 넉넉합니다. 겁잘.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어, 젓가락이 여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만끽에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야. 야. 저녁에 이제 가볍게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양이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워낙 많이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한 끼 식사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싸고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가득한 야시장. 이래서 여행자들이 루앙프라방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